최저임금위원회가 네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경영계는 삭감안을, 노동계는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양 측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이 돼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영세사업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코로나19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보다 16.4% 인상한 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앞선 3차 회의에서 양대 노총이 단일 요구안을 만들어 제시한 1,770원보다 다소 낮춘 겁니다. 그러면서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기준으로 정기 상여금은 15%만 보장되고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3%만 보장이 됩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5%, 2%씩 줄어들게 되는 것이며 실질 임금 인상률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두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오는 7일 5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노사 양측 모두 1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다음 달 5일까지인 만큼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임소영입니다.